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연희동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굉장히 조용한 주택단지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네, 인천 2호선 서구청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 앞쪽 편의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서구글린공원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저 앞쪽으로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큰 길가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쪽 왼쪽으로는 대로변이고요.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주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옆주차 형식이긴 하지만 이 옆쪽으로도 이렇게 주차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단독세대 현장이에요. 특 올수리대 현장이고요.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좀 올라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 이렇게 앞집이 없는 단독세대 현장입니다. 앞집이 없고요. 저희 집만 있고요. 4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입구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주거 분리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주방용 거실 모습 보이는데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인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까 들어온 입구 쪽인데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네, 키높이장 세 칸이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 가정욕실이에요. 가정욕실 한번 볼게요. 욕실이 굉장히 넓어요. 앞쪽으로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특 올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가정욕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첫 번째 방이에요. 네, 가장 큰 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도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이쪽으로 남서향이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인데 오늘 해가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11자 3m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창호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거의 12자 3m 60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공간 사이도 넉넉하고요. 앞쪽에 도로가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밑으로는 주차장 모습이고요. 네, 넓은 첫 번째 방이었고요. 네, 나와서 이렇게 맞은편으로 보면 두 번째 방 모습, 세 번째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두 번째 방 좀 가볼게요. 여기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모습 네, 앞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8자 2m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창호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6자 반 정도 1m 9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 베란다고요. 이쪽엔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폭이 좀 넓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네, 세탁기 설치하시기도 건조기 올리시기도 넉넉합니다. 이 앞쪽으로 이쪽으로도 측간 사이 넉넉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도로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저희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배수구 잘 빠져 있고요. 두 번째 방이었고요. 옆으로 왼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현재 창호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한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도 한 8자 반 정도 거의 9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2m 70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도 두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식간 사이 넉넉하고요. 이쪽으로는 도로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방용 거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이 이 오른쪽으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쪽에 주방은 기역자 형태고요. 상구가 수국탑과 대형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소파와 냉장고를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을 아트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아토월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콘센트가 아무래도 오른쪽에 빠져있다 보니까 네, 펌프선을 좀 연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12자 3m 60, 5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 왼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거의 13자 거의 12자 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m 70 정도 돼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창호 쪽으로 좀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거의 15자 4m 한 3-40 정도 돼 보입니다. 15자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측간사이 넉넉하고요. 이쪽으로 남서형입니다. 측간사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 위쪽으로도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올 수 있을게 측간사이 넉넉합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서구 연희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서구청역, 서구청역 인프라 굉장히 좋죠. 주거상황 인프라 굉장히 좋은데요.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서구글린공원 굉장히 가까워요. 글린공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쪽에 산책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주거 인프라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